챔피언스 조별리그 4차전 미넨 대 갈라타사라이. 이번 경기를 잡으면 조별리그 4전 전승으로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기가 이어지다 케인이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후반 34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으로 선제골을 터뜨리고 이어서 멀티골까지 기록합니다. 역시 케인은 케인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늘 그렇듯 벽과 같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빌드업에 자주 참여하던 김민재가 오늘은 많이 제외된 느낌이었습니다. 우파메카노나 노이어가 있으니 최대한 무리시키지 않은 듯한데요. 중요한 건 괴물과 같던 김민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전 견고했던 벽이 후반에는 조금씩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추가 시간 2분, 갈라타사라이의 박한부가 추격골을 넣는데, 김민재가 박한부를 아예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체력이 빠져버린 느낌인데, 가장 무서운 것은 경기 중, 김민재가 계속해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너무 갈리다 보니 근육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후반에 우파메카노를 교체해주는데 김민재는 오늘도 풀이었습니다. 감독의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없으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김민재가 최근 뛰었던 경기 시간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되실 겁니다. 김민재는 9월 3일 이후 미넨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고 있으며 8월 28일 기준으로 74일 동안 1,506분, 약 4.4일마다 풀타임 출전, 그리고 10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59일마다 풀타임 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재가 미넨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드디어 교체하면서 관리도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펜시는 풀 출전, 교체 따위는 없었습니다. 리그 챔스까지 제대로 갈리고 있으니 팬들도 이건 어쩔 수 없다, 너무 지쳐 보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속해서 풀 출전이 예상된다는 팬들도 많았습니다.